보여줘요. 숙내만 좀 내보겠습니다. 숙내만.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버리고 제주도. 아, 한식을 좀 먹어줘야 돼. 고춧가루 먹어줘야 돼. 여기? 저희 때문에 좀 늦어져가지고. 저희는 괜찮아요. 배불렀어. 맞아요, 너무 배불러서 시간이 좀. 양이 엄청 많더라. 그렇죠. 여기 이런 거 보세요. 지원 정 왔다감. 왔다감. 다시 오겠음. 이 라면집에 많이 썼던. 다시 오겠음. 한번 저 뒤돌아 보실래요 여기? 이렇게 양쪽. 하나, 둘, 셋. 저 이제 먹을 수 있나 봐. 저기 의자 있잖아요. 그렇죠? 네. 두 개씩 갖고 오셔서 여기 살짝 앉으셔도, 여기 앉으셔도 돼요? 돼요? 네, 편안하게. 의미 없다, 맞아. 어이구. 춥구나. 뚜껑. 뚜껑? 자, 뚜껑. 뭐야, 뚜껑? 아니야. 형아, 어디 가, 또? 생각이 안 나? 아, 여기 세훈 씨가 타는 거 또 시원하게 맥주 한 잔씩 하실 분들은 이거 가져가셔도 돼요. 아이고, 그렇죠. 예. 누가 맛있던 거 아니야? 아, 그거 제가 맛있던 거. 양이 적길래. 어, 뭐야, 우리 한 번만 손 주신다 그랬죠? 네. 그죠? 손을 잡으시고 우리가. 요거. 네. 바삭바삭하게 튀겼는데. 맛만 보세요. 바삭바삭해요? 응. 아, 라이스 페이퍼 그거예요. 네. 아, 영어 비밀. 와, 누나 좀 그죠? 성공적이다. 어, 맛있다. 다행이다. 자리 맵겠다. 완전 술안주. 맛있다. 맛있다? 뭐죠? 오, 떡볶이 좋아, 좋아 보이는데 떡볶이가 그림이 나오기 시작해. 맛있어 보이는데? 뭐 더 드릴까요, 형? 아니 딱 좋아. 이 떡이 나머지 국물 또 먹으면 이제 맛있게. 맛있게 졸여지겠다. 넌 나의 사랑, 너는 나의 행복, 소중한 사람. 비가 내리면 함께. 떡볶이 조금만 조금씩 드릴게요. 떡볶이. 셀프. 이게 이제 이석훈의 랄랄라 떡볶이라고. 네, 먹자마자 랄랄라가 나온다고. 누나 좀 매우실까? 딱 좋아. 맵다. 매워? 아, 매워요? 살짝 뭐 좋아요. 좋다고 얘기하려고 했어요. 집에서 딱 만들어 먹는 게 맛있다. 그렇지, 맛있지. 맛있지? 나 떡볶이도 맛있다. 아, 이건데. 떡볶이 좀 더. 아, 마음에 든다. 떡볶이 조금만 네. 넣을 수 있을까요? 아니, 인기 많네.
그냥 칼칼한 거 드시는 것 같아요. 됐어요 떡볶이? 응. 떡볶이도 잘, 맛있고 잘 됐어요? 어. 에스파파.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. 에스파파입니다. 이 자리 참 다행이야 주인공. 에스파파. 아, 아 이 자리. 아니 인간적으로 저기 노래 선물 하나 신혼부부한테 한 좀 주세요. 지가요. 아, 일단은 그러면. 지가 말해요. 진짜 컨트리 코트 노래 많이 듣는데 그치? 어. 라면? 뭐 제일 많이 보고 들었지? 나? 어떻게도 먹은 거다 이거. 이거 갖고 왔어 고창에서 갖고. 와 진짜 추웠어. 근데 와 장난 아니었어. 아 근데 어? 내가 맨날 닭 삼아. 어 갑자기 형 막 몸이 움직이는데? 아, 아. 몸이 움직이는데? 아, 아. 오늘 행복한 날 아니겠어요? 아, 아. 오 해피. 아 행복해. 달죠. 달죠. 아 깜짝아. 얘 한번 갔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. 가야 되는데. 아. 이렇게 하고 저기까지 가야 돼.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. 아 방금. 아.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. 오 대박. 컴온. 잘 들어! 어! 어머, 웬일이야, 웬일이야! 오, 몸이 자동으로 나와. 간다. 2년 만에 추는데, 지금. 오, 몸이 한다. 어허! 오, 뭐야, 뭐야, 뭐야! 어허! 이렇게 혼자, 야. 야. 와우! 야. 와우! 와우! 와. 너무 잘 치잖아요? 내 동생이에요. 잘 치잖아요. 으르렁, 네? 으르렁! 와! 와. 친다! 으르렁! 너무 잘하네. 그 으르렁 가자! 어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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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, 나 좋은 생각 났어. 형, 거기 떡볶이 국물 남았죠? 어. 저기다가 라면 넣어서 라볶이. 어. 저기다가 라면 넣어서 라볶이. 라면? 라볶이 드실 분 계세요? 라볶이? 우와. 야 지금 좋다. 지금 딱 좋아. 라볶이 먹더라.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와. 오 맛있겠다. 아 맛있겠다 이거 진짜. 이거 보이시죠? 대박. 진짜 맛있겠네. 완전 그 양념이 딱이다, 완전 지금. 스며들었어. 네. 너무 더운 다음에. 이렇게 잘 긁어내서 맛있게 드세요. 맛있어? 태희씨 부부 프로포즈 받은 거 다 아시죠? 응. 얘기 들으셨어요? 네. 그럼 어떻게 만나셨어요? 처음에? 아예 딱 처음 만났을 때? 초등학교 교육받을 때 교육 만났어요. 받을 때.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 정도? 요골 동맥이 어디예요? 이렇게 왔어요. 그러니까 요골 동맥이 이쪽 손목에 있는 이쪽이거든요. 네. 근데 다 아는 곳이거든요. 누구나 기본적으로 아는 건데. 그때 아셨어요, 근데. 아셨죠? 예, 네, 그냥 대놓고 말하기가 뭐하니까. 예, 네, 근데 또 관심이 이제 상대방도 있구나 하고 느낀 게. 어? 너무 친절하게. 아, 만나서 알려드릴게요, 이래. 갑자기? 그런 거 아니야? 제가 짚어드릴게요, 이런 거. 손목이에요,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자기 손목을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서
그러면 그것도 그 관심이 괜찮다 약간 이런 거에 암묵적인 메시지? 아 그런 거예요. 그런 거였어요? 네. 막 헤어지기 아쉽대요. 대리님 그러면 안 되죠. 예, 바뀌잖아요. 아~ 오히려 어색해져가지고 이게 친구 때는 재밌게 놀다가 네 그래서 딱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버킷리스트가 수영 배우기였는데 네. 수영 배우는 길에 이제 딱 만난 거예요. 우연히? 정말 우연히? 정말 우연히. 너지? 맞아? 너 맞아? 너 맞아? 너 맞아? 너 맞아? 네. 내 여자 너 맞아? 누나. 누나 이거 뭐 하는 거예요? 누나 드라마 너무 많이 찍으신 거 아니에요? 그럼. 제가 볼 때는 우리 석훈 씨가 그 저기 신혼부부고 또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거니까 정말 큰 선물을 하나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예, 예.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TV 같아. 야, 네가 그런 말 안 해. TV 같아. 저 여기가 TV 같은데. 결혼 나오는 거예요? 네,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즐거운 추억 많이 안고 가세요. 행복하게 살게요. 네. 어, 너무 좋겠다. 너무 창피하다. 가운데로 와. 어? 아예 왜? 얘 그림이 너무 웃기잖아. 우도주방 라이브 가수 이석훈. 그대 예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줘요. 오늘 밤도 그대 내 꿈속에 나와 함께 살아요. 아이 같은 그 미소로 나를 보며 웃어주네요. 나는 그대라서 참 행복합니다. 내가 힘들 때 나만이 아플 때 내 눈물을 거의 닦아주던 그대란 사람 어찌 말을 해야 할까요. 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나를 쉬게 해.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밝게 비추고. 세 번째 그대의 손길 내가 힘들 때마다 품에 안아준 그댈 사랑합니다. 영원토록 그대를 지킬게요. 바람만 봐도 난 행복해. 일곱 번째 그대 표정 시무룩한 나를 웃게 해. 여덟째 그대 목소리 내게 힘을 주는 그대이니까. 아홉 번째 그대 걸음 못난 날 매일마다 찾아와 주네. 열 번째 그대란 선물 그대라서 난 정말 행복하네.